이번에는 포토샵으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작업 안 요소들을 배치하고 합성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눌러 새 도큐멘트 만들기 창을 엽니다. 네임은 포토샵 작업, 너비는 241, 단위를 밀리미터로 설정합니다. 높이는 166, 해상도는 100픽셀 per inch, 컬러 모드는 CMYK 컬러로 설정하고 어드밴스드에서 스퀘어 픽셀로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에서 작업창에 그리드를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다시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되어 상자가 나타나면 픽셀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그리드로 변경한 후 자물쇠 아이콘을 클릭하여 잠궈줍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해서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작업할 때 수시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배경 이미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한 후 코스모스.jpg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스모스 이미지가 열리면 백그라운드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레이어를 하나 더 복사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이 Indicate Layer Visibility 아이콘을 해제하여 잠깐 숨겨두고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필터 갤러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필터 갤러리 대화 상자에서 텍스처, 패치워크를 선택하여 스퀘어 사이즈는 8, 릴리프는 16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코스모스 이미지에 필터 효과가 다음과 같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 레이어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드래그하여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각 조절점을 드래그하여 디자인 온고에 따라 크기를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1 레이어의 이름을 코스모스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코스모스 배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Gradient Tool을 선택하고 전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전경색과 배경색이 반대로 되어 있으므로 Switch Foreground to Background Color 버튼을 클릭하여 바꿔줍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Click to Open Gradient Picker를 클릭하여 전경색에서 배경색을 선택하고 Linear Gradient 방식으로 설정한 후 코스모스 이미지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다음과 같이 이미지의 윗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코스모스.jpg 창에서 레이어 1의 Indicate Layer Visibility 아이콘을 다시 활성화하고 레이어 2를 선택합니다. Quick Selection Tool을 선택하고 상단 옵션 바에서 Tolerance를 120 정도로 입력한 후 코스모스 꽃 문양을 선택합니다. Polygon Lasso Tool을 클릭하고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부분들을 선택하여 완전한 꽃 모양이 선택되도록 합니다.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으로 돌아와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Edit, Pre-Transform 메뉴를 선택하여 코스모스 배경, 레이어 중앙에 있는 코스모스 모양과 동일하게 크기와 위치를 맞춥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코스모스로 변경합니다. 포토샵 작업 중에는 항상 레이어가 순서가 맞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코스모스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블렌딩 옵션을 선택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은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블렌딩 모드는 멀티플라이, 오퍼시트는 75%, 앵글은 120도, 유스 글로벌 라이트는 해제합니다. 디스턴스는 5픽셀, 스프레드는 0%, 사이즈는 5픽셀로 입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꽃 이미지의 그림자 효과를 확인합니다. 꽃을 더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모스 배경 레이어에 오퍼시티를 70%로 입력합니다. 파일, 오픈을 메뉴를 선택하여 튤립.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자유 변형 도구로 디자인 온고와 같이 크기를 조절하여
좌측 상단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1의 이름을 튤립으로 변경한 후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후 딜리트를 삭제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폴리곤 라소 툴을 선택하고 튤립 꽃 모양을 선택하기 위해서 화면을 확대합니다. 중앙에 보이는 튤립 한 송이를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미지 Adjustment, Hue Saturation을 클릭합니다. Hue Saturation 대화 상자가 열리면 Colorize를 체크하고 Hue는 210, Saturation은 50, Lightness는 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색상을 확인한 후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튤립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마스크를 추가합니다. 전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덴트 툴을 선택하고 전경색에서 배경색으로 채우기를 클릭한 후 튤립 이미지의 하단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합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벚꽃.jpg를 불러옵니다.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자유 변형 도구로 디자인 온고와 그리드를 참고하여 우측 상단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1의 이름을 벚꽃으로 변경한 후 렉탱귤러 마크 툴로 불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하고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U를 눌러 Hue Saturation 대화 상자를 열고 Colorize 체크 Hue 135 Saturation 60으로 입력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길게 클릭하여 엘리프티컬 마크 툴을 선택하고 벚꽃 레이어에서 다음과 같이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벚꽃.jpg 파일 창에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한 후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필터 갤러리를 선택합니다. 아티스틱, 포스터 엣지를 선택한 후 엣지 시크니스는 2, 엣지 인텐시티는 4, 포스터라이제이션은 2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1의 썸네일 이미지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원래의 자리에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의 이름을 벚꽃 원형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벚꽃 원형 레이어의 블렌딩 모드를 Luminosity로 설정합니다. 벚꽃 원형 레이어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Merge Down을 선택하여 두 개의 레이어를 하나로 합칩니다. 하나로 합친 벚꽃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은 검정색, 배경색은 흰색으로 설정한 후 그라덴트 툴을 선택하고 벚꽃 이미지의 하단을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그 그라덴트를 적용합니다. 코스모스.jpg 창에서 레이어 1을 선택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A를 눌러 전체 영역을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기 하고 이미지의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하여 왼쪽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 이름을 뒷면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뒷면 배경 레이어에 마스크를 추가하고 그라덴트 툴로 코스모스 이미지의 상단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한 후 뒷면 배경 레이어의 오퍼시티를 30%로 입력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의 마름모 문양에서 흰색 테두리를 제외한 도형을 분리한 후 흰색 테두리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단축키 컨트롤과 V를 눌러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위치를 다음과 같이 우측 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다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사색 마름모 도형을 복사한 후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한 후 흰색 테두리와 정렬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채 일러스트에서 가져온 두 개의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클릭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어 디자인 온고에 맞게 크기를 조절하고 외곽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하여 45도만큼 회전시킵니다. 일러스트에서 꽃잎 문양을 선택하고
단축키 Ctrl과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 창으로 돌아가서 단축키 Ctrl과 V를 눌러 붙여놓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우측 상단 사각형 영역에 사행 사열로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줄입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스타일은 필로우 엠보스,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는 100%, 디렉션은 업, 사이즈는 2픽셀, 소프트는 0셀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꽃잎 문양이 있는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해제하여 꽃잎 문양만 보이게 한 후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고 꽃잎 문양 외곽의 빈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Edit, Define Pattern을 클릭하고 Pattern Name 대형 상자가 나타나면 OK 버튼을 클릭하여 패턴 등록을 한 후 단축키 Ctrl과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그리드와 꽃잎 문양이 있는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제외한 모든 레이어의 눈 아이콘을 활성화합니다. Create a New Layer 버튼을 클릭하여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패턴 1로 변경합니다. 패턴 1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렉탱귤러 마크 툴로 우측 상단 사각형 영역보다 조금 더 큰 사각 영역을 지정합니다. Edit, Fill을 선택하고 Fill 대화 상자에서 유수를 패턴, Custom 패턴에서 꽃잎 문양 패턴을 선택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선택하여 지웁니다.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크기 및 위치를 조절하여 다음과 같이 배치합니다. 일러스트에서 줄기 문양을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상단 좌측 사각형 영역에 사행으로 배치할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줄여서 배치합니다. 단축키 Alt와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드래그하여 총 4개의 넝쿨 문양을 복사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복사된 4개의 넝쿨 문양 레이어를 모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머지 레이어로 레이어를 하나로 만든 후 이름을 패턴 2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패턴 2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에서 꽃잎 문양을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절하고 하단 좌측 사각 영역에 맞게 회전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 패널에서 이름을 패턴 3으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패턴 3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일러스트에서 넝쿨 문양의 기본 패턴 하나만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를 조절하여 우측 하단 사각 영역에 맞게 회전시켜 배치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넝쿨 문양의 필요한 부분만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하여 다음과 같이 우측 하단 사각 영역에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우측 하단 사각 영역에 사용된 모든 레이어를 선택하고 레이어를 하나로 만든 후 이름을 패턴 4로 변경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패턴 4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여 같은 옵션으로 설정합니다. 패턴 2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벡터 스마트 오브젝트 레이어를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 삭제합니다. 흰색 테두리 사각형 문양과 4개 색상 마름모 문양 레이어 패턴들을 모두 선택한 후 단축키 Ctrl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모서리의 조절점 외곽을 드래그하여 마이너스 45도만큼 회전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흰색 테두리 사각형 문양 레이어 이름을 흰색 테두리 마름모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타일을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4개 색상 사각형 레이어 이름을 사색 마름모로 변경하고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스타일을 이너 섀도우를 클릭하고 디스턴스를 2픽셀, 사이즈 2픽셀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흰색 테두리 마름모, 사색 마름모, 패턴, 패턴 2, 패턴 3, 패턴 4를 모두 선택하고 Create a New Layer 아이콘에 드래그하여 복사본을 만듭니다.
레이어 패널에 복사본 레이어를 머지 레이어로 하나의 레이어를 합친 후 이름을 뒷면 문양으로 변경시킵니다. 뒷면 문양 레이어의 이미지를 좌측으로 이동한 후 다음과 같이 크기와 모양,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고 뒷면 모양의 마름모와 외곽을 포함하여 선택 영역으로 지정합니다. 필터, 디스톳, 투어럴을 선택하고 투어럴 대화 상자에서 앵글을 마이너스 35도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반투명 사각으로 수정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여 정사각 영역을 지정합니다. 배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후 단축키 컨트롤과 딜리트를 눌러 색을 채우고 오퍼시티를 60%로 입력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D를 눌러 선택을 해제합니다. 일러스트에서 퀼트를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반투명 사각 레이어의 영역에 맞게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앞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옆면에 사용할 타이틀을 하나 더 만들기 위해 앞면 퀼트 레이어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옆면 퀼트로 변경합니다. 이어서 일러스트에서 금박 라벨을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스마트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라벨로 변경합니다. 일러스트에서 하트로그를 선택하고 복사하여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습니다.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여 배치한 후 레이어의 이름을 뒷면 러브 퀼트로 변경합니다. 옆면에 사용될 로고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뒷면 러브 퀼트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한 후 레이어 이름을 옆면 러브 퀼트로 변경합니다. 뷰, 룰러를 체크하여 눈금자가 보이도록 합니다. 눈금자를 더블 클릭하고 프리퍼런스 대화 상자에서 유니트 룰러 탭에 유니트 룰러를 밀리미터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좌측 눈금자에서 가이드 선을 드래그하여 115mm 정도에 설정합니다. 다시 좌측 눈금자에서 가이드 선을 드래그하여 125.5mm 정도에 설정합니다. 상단 눈금자 위에서 가이드 선을 드래그하여 62mm까지 드래그합니다. 다시 상단 눈금자 위에 가이드라인 선을 드래그하여 각각 92mm, 130mm에 설정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어를 추가하고 이름을 옆면 배경으로 변경합니다. 렉탱귤러 마크 툴을 클릭하고 가이드 선으로 설정한 부분을 따라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을 지정합니다. 전경색을 C0, M25, Y100, K0 배경색을 C0, M100, Y50, K0으로 설정합니다. 그라덴트 툴을 클릭하고 선택 영역의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하여 그라덴트 영역 색상을 적용합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을 선택 영역을 지정한 후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단축키 Alt와 Delete를 눌러 색상을 채웁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선택 영역을 지정하고 C30, M100, Y60, K15, C8, M6, Y6, K0으로 색을 채웁니다. 북커버의 옆면 배경이 중간에 만들어졌으므로 앞서 작업한 문양들과 일러스트 소스들의 위치를 재설정하여 간격을 조정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 색을 C100, M55, Y0, K35로 설정합니다. 퀼트, 어렵지 않아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퀼트 교과서를 다음과 같이 좌측 상단에 입력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 작업창의 한 지점을 클릭한 후 색을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작업창에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로 설정한 후 사이즈와 줄 간격 등도 조절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툴을 선택하고 러브 로고 아래에 러브 퀼트를 입력합니다.
글꼴과 사이즈, 위치 등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다시 호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하고 러브 로고 아래에 홈페이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글꼴과 사이즈, 글자 간격 등을 적절히 설정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러브 퀼트 문자 레이어를 선택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J를 눌러 복사합니다. 복사된 러브 퀼트 레이어와 옆면 러브 퀼트 레이어를 함께 선택하고 레이어의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크기, 회전, 위치를 조절하면서 옆면 아래쪽에 세로로 배치합니다. 레이어 패널에서 옆면 퀼트 레이어의 위치를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하고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냅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로 이미지의 크기 회전을 조절하여 옆면 세로로 배치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2를 길게 클릭하여 버티컬 타입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의 한 지점을 클릭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글자 색을 흰색으로 설정합니다. 옆면 상단에 핸드메이드 퀼트 다이어리를 입력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하고 퀼트 소품 만들기를 옆면 중간 부분에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 색상으로 설정합니다. 단축키 컨트롤과 T를 눌러 크기 조절점을 나타내고 세로로 회전하여 배치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글자 색은 검정색으로 설정합니다. 타이틀 위에 핸드메이드 퀼트 다이어리를 입력합니다. 호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로 설정합니다. 글자 색은 C30, M100, Y60, K15로 설정합니다. 타이틀 아래에 퀼트 소품 만들기를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글꼴을 설정한 후 위치도 조절해 줍니다. 호리젠탈 타입 2를 선택하고 작업창을 클릭한 후 글자 색은 C0, M55, Y100, K75로 설정합니다. 금박 라벨에 초보자를 위한 동영상 강의 CD 수록을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고를 참고하여 적절한 글꼴과 사이즈, 줄 간격으로 설정하고 패러그래프 패널에서 가운데 정렬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리드를 보이게 한후 디자인 원고와 비교하여 전체적으로 검토합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선택하여 파일을 저장합니다. 다시 그리드 레이어를 숨깁니다. 이미지, 모드, RGB 컬러 메뉴를 선택합니다. 어도브 포토샵 CS4 익스텐디드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Don't Rasterize 버튼을 클릭한 후 다시 같은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Don't Flatten 버튼을 선택합니다. 이미지로 저장하기 위해 파일, Save As 메뉴를 선택합니다. 파일 이름은 자신의 비번으로 입력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01번을 쓰겠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여러분이 부여받은 비번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PC 응시자는 포맷을 JPG 형식으로 저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퀄리티는 12, 포맷 옵션은 베이스라인 스탠다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